you to tell every cop on our payroll that I will pay to see Vincent Downs and his partner on their knees. 처음부터 부패 경찰의 존재를 확실히 어필해주는 조폭. 왜 이렇게 화가 난 걸까요? 하루 전, 추격전이 한창인데요. 추격전 끝에 그들이 원하는 건 가방 한 개. Get the bag out. Come on, let's go. Let's get out. Let's go. Let's go. Come on. Stay. 중간에 총격전까지 버리고 가방을 들고 튀는데 성공합니다. Hey man, listen. I ain't got my calculator with me, but they got to be like 7 or 8 million on the streets. 가방 안에 있던 물건은 무려 마약으로 팔 생각에 기분이 좋습니다. Morning, Lieutenant. 그런데 이 남자의 직업은 바로 경찰, 빈센트입니다. 어제 있었던 바로 그 사건 현장에 증거를 없애버리러 가고 pull that trigger, you better have your mind made up or you can't take it back. Whatever you're aiming at. 일이 끝난 후 아들을 데리고 이동하면서 총 사용법도 알려주고 있는데 그때 아들을 납치당합니다. 그리고 걸려오는 전화 한 통. Yeah. Mr. Downs. This is Stan Rubino. 코카인의 주인 루비노로부터 마약을 가져오면 아들을 풀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25kg의 마약을 들고 그가 운영하는 카지노 클럽에 가게 되는데 빈센트는 아들을 무사히 구하기 위해 2kg의 코카인만 들고 들어가고 나머지는 클럽 화장실 천장에 숨겨놓습니다. 하지만 빈센트에게서 뭔가 수상쩍은 느낌을 받고 있던 여형사는 그를 미행하다가 드디어 꼬리를 잡고 마약을 회수합니다. 그때 빈센트는 약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루비노와 협상을 하고 있는데 마약 찾으러 다시 화장실에 온 빈센트. 우디르급 태세 전환 지리네요. 10분 안에 뭐라도 가져가야 했던 빈센트는 마약 대신 설탕을 준비하고 Mr. Rubino has requested a bottle of Cristal sent to his office immediately. Put it on his personal account. Okay. 루비노에게 간 빈센트. Nice of you to finally join us. Why have we been sitting around waiting on you? It's not a cop downstairs. Cops all over the casino. We need to get out of here. Casino's always full of cops. Looking for Mr. Rubino? 아까 그 샴페인 배달입니다. I think this is them. Gotta go. Yeah, get the kid. Bring him down to the front of the club. 다행히도 구라가 통해서 아들을 돌려받게 됩니다. Hey, son. Stop the fucking car. 하지만 금방 걸리게 되고 마피아들의 추격이 시작되는데 과연 빈센트는 16살 아들을 무사히 데리고 나오는데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마피아의 돈 받아먹는 짭새는 누구일까요? 슬림리스 크리미널 나이트는 2011년 프랑스 영화 슬림리스 나이트의 리메이크 작품으로 2017년 미국에서 개봉한 범죄 액션 영화입니다. 경찰과 조직 간의 표면적 대결과 각자 내부 갈등이 설정에 맞는 성격을 가진 스타일로 밸런스를 맞춰나가는 게 영화의 포인트입니다. 이 영화의 가장 큰 실수는 주인공이 오프닝부터 살인하면서 주인공에 대한 관객의 감정이입이 원천 차단되었기에 살인자의 정의 코스프레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이 영화에서 액션이란 볼거리는 인내심을 가지지 않아도 될 만큼 꾸준히 이어졌고 흐름을 지루하게 가져가지는 않았기에
완성도 높은 액션 영화는 아니지만 킬링타임용으로서 메이저와 마이너 사이에 위치한 영화가 아닌가 하고 생각해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 처음부터 슬림리스 크리미널 라이트는 경찰과 조직 간의 표면적 대면